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디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how was your day? 오늘 어제만큼은 여러분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 think today is not that cold. Today was not that cold. Although in some places it rained a lot and in some places it snowed a lot and slitted a lot. 일부 지방에서는 비도 좀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일부 지방에서는 눈, 특히 강원도 산간 지방에 눈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눈깨비도 많이 내린 지역이 있는데 뭐 그 체감 기온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Anyways, how was your day? 어디 보내셨나요? I had an ordinary day. I had a quite ordinary day today. 오늘 저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다음 달 20일쯤, 그 2월 20일쯤에 신촌에서 특강 한 게 할 것 같아요. I'm not quite sure, but it'll be around February 20th, and I think I'm going to have a special lecture in 신촌. 그때가 이제 수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책 있잖아요. 하루 15분 기적의 영어 습관 책이랑 그리고 이제 알라딘 있죠 왜? 그 인터넷 서점 알라딘 쪽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특강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면은 뭐 블로그에다 좀 더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I'll let you know the details. I'll let you know all the details after it is confirmed. So don't worry about it. 그리고 그때 모르겠어요. 한 30분 정도 모시고 한다고 제가 일단 오늘 아까 전에 낮에 통보를 받았었는데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지지 않을 아직 그 컨펌이 안 됐거든요. 컨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yways, 어제 배웠던 표현 여러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 표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나요? 그죠? 와, 줄 서 있는 사람 진짜 많네. 줄 서 있는 사람 되게 많네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이고, 갑자기 영어로 한번 여러분 어떻게 했었나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lin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lin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line. 정도의 표현이 있었었죠. 그래서 there is 혹은 there are 하고 명사하면은 명사가 있다 정도의 뉘앙스인데 there are a lot of people.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there are 있다. 어디에요? In line. 말 그대로 줄 안에 있는 거 있겠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네. 줄에 있는 사람들이 많네 정도로 활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line 하시면 된다는 거. 딱 그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어릴 때 그 연예인들 사인받으러 댕기고 해본 기억이 솔직히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영주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는 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그 큰 팬시점 이제 오픈 행사에 터보 그때 터보 한참 잘 나갈 때 터보가 그때 마이키랑 김종국 씨 두 분 다 하는 거 어쨌거나 김종국 씨 하는 거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들이 막 와 가자 그래갖고 덩달아 그냥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초딩이었거든요. 가서 막 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줄이 뭐 2층에서 사인한다 했었는데 입구부터 해가지고 1층 삥 돌아서 2층까지 이렇게 줄이 있었거든요. 제가 1층까지 줄 서 있다가 2층 올라갈 때쯤에 끝났고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하던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막 아들 야 도망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 경우에도 제가 딱 가자마자 했던 말이 와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line. There are already a lot of people in line. 야, 한번 줄 서 있는 사람 열나 많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제가 구사를 해봤겠죠. 그때는 완전히 못했다는 거. 자, 오늘 편 여러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 뭐를 준비했냐면은 좀 계절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계절에 더 맞을 수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오늘은 question, 즉 질문형의 문장인데 야, 니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 니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 왜 그렇게 많이 땀을 흘려?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거 쓸 수 있지 일단 좀 되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You might wonder what kind of situation we can use this sentence. 생각해보세요. I'll give you just 5 seconds. So think up, come up with some sentence where we can use this sentence. 갑니다. Let's go. 5 sentence. 아, 5 seconds. 죄송해요. 5 minutes. 죄송해요. 5, 4, 3, 2, 1. Time's up. 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일단은 영어로 제가 먼저 한번 뱉어볼게요. 영어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설명하면서 상황 설명까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야, 대근아, 니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 왜 그래? Hey, why are you all sweaty? What happened to you? Why are you all sweaty? Did you just work out? Did you just run? Did you just work out? Why are you all sweaty? 정도 표현이 오늘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그 여러분들이 그 영어 하실 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한 게, 일단은 저도 앞에 보면은 이제 대수선 제가 편집을 안 하잖아요. 앞에 제가 뱉는 영어 발음은 좀 이렇게 찌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조금 더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제 Why are you all sweaty랑 끝날 때 Why are you all sweaty 발음이 좀 다를 거예요. 저도 계속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조금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냥 문장을 눈에 익히시면서 아 오늘 공부 다 했다 이래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뱉어주세요. 특히 이제 상황 연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앵무새처럼 그냥 막 따라 하시는 거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상황에 몰입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그 고유의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하셔야 정말로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 상황적인 그 핸디캡을 꼭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극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장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나요? 그죠? Why are you?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why? Where are you? 일단 여러분 동사는 are, 비동사가 쓰였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동사니까는 일단 해석체가 뭐뭐이다, 뭐뭐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근데 why are you까지가 쓰이겠네? 왜 니는 뭐뭐이니? 혹은 뭐 그 문맥에 따라서 뭐뭐있니?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why are you까지가 쓰이겠네? 왜 뭐뭐이니? 정도까지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여러분 뒤에 all 말 그대로 all 이런 말, 이런 말을 전부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럼 완전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왔냐면은 sweaty S-W-E-A-T-Y 이런 말을 쓰였거든요. Sweaty. So what does sweaty mean? Sweaty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왜 흑하리 스웨티 여기 보면 왜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 요 노래에 보면 그 흑하리 스웨트라고 하잖아요. 스웨트. 이 스웨트 자체가 말 그대로 땀 혹은 땀을 흘리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웨티 요 누마는 거기서 물론 파생된 형용사고요. 해석 자체도 땀을 흘리는 뭐 땀에 젖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영어 정의 보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if parts of your body or your clothes are sweaty 말 그대로 신체 일부라던가 아니면 옷의 일부가 sweaty한 상태라면 they are soaked or covered with sweat 말 그대로 땀에 이렇게 덮여있다 지역함이 이루어져 있게 말 그대로 땀에 젖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why are you? 니는 왜 뭐뭐이니? 뒤에 형사오니까 뭐뭐이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ll sweaty 완전히 땀에 젖은 그죠? 완전히 땀투성이인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합쳐보면은 why are you all sweaty? Hey, 대건! Why are you all sweaty? Why are you all sweaty? Did you just work out? Did you just 뭐 해볼까요? Did you just come back from 뭐 jogging?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 뭐 방금 조깅하고 왔나? 니 방금 운동했나?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테고 어쨌거나 니 왜 그렇게 다 젖었노? 니 왜 그렇게 땀투성이로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더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턴도 던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일단 제 턴으로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 떨어지기 전에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왜 숨을 헐떡거렸냐면은 그 할머니 불러갖고 전화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전화 왜 그거 있잖아요. 왜 건강식품 왜 이렇게 노인분들 해갖고 막 이렇게 쏘겨갖고 파는 거 있죠. 쏘겨갖고 판다기보다는 왜 미리 드셔보세요갖고 보내놓고 미리 왜 물건 선 보내보고 왜 그다음에 가격 왜 3개월 막 이래 나눠갖고 고지서 날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멍덕하고 안 쓴다니까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거 받고 왔는데 좀 그 좀 등쳐먹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식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싫다 하는데 왜 전화를 하는지 I really don't understand. 진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소한 한번 해봤고요. 제덩거리 한번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 대근아 니 달리기 하고 왔나? 니 아이고야 얘 니 왜 뭐뭐이노? Why are you? 어떤 상태예요, 그죠? 완전히 땀을 흘린, 완전히 젖은 All sweaty 야, 니 왜 뭐뭐노? 니 왜 그러노? Why are you? 완전히 땀을 많이 흘린, 완전히 땀 흘린 All sweaty 합쳐보면요, 그죠? Why are you all sweaty? Why are you all sweaty? 정도의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이얼로그 일단 만든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상황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심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everyone. This is the dialogue I made for you guys. 자, 들어보세요. Mom, I'm home. 엄마, 내 왔대. 한 거죠. Mom, I'm home. Hey, 대건. How was your day? 대건아, 오늘 하루 어때? 어? Hey, why are you all sweaty? 야, 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니?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나? 아, 땀 흘리면서. I came across a crazy dog. I came across a crazy dog and he kept barking and running towards me. So I had to run away all the way from school.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오는 길에 엄마 그 I came across a crazy dog. 말 그대로 그 미친 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엄마가 he kept barking and running towards me. 아가 계속 막 월월 짖으면서 막 내한테 달게 되는 거야. 막 그래서 so I had to run away all the way from school. 그래서 학교부터 뛰어왔어요. 학교부터 막 도망쳐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Oh, really? Sounds terrible. Oh, 야, 얘 뭐 아유 안 돼, 너. Anyways, go take a shower, honey. Go take a shower, honey. 어쨌거나 야, 네 옷 다 젖었다, 야, 듬뿍 젖었다, 야. 가갖고 빨리 샤워해라, 씻거라.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crazy dog. 갑자기 crazy 하니까요. 발음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Crazy, crazy. 발음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crazy 하지 마시고 crazy. z 뒷부분에 z 발음이거든요. crazy가 아니고 crazy. z z z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crazy. 그죠? Crazy. 그래서 are you crazy가 아니고 are you crazy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쨌거나 anyways 다시 돌아와서 감이 좀 오시나요 상황이 그래서 뭐 오늘의 다이얼로그 들어간 부분도 괜찮은 유용한 부분들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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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 지을 때 얘네는 우리는 월버리면 가는 bark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간문인 발음 팁 야무지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ive you some tips before your turn as always 일단은 여러분 그 뭐로 Why are you까지 한 덩거리로 우리가 계속 우리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hy are you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엄마가 조금 더 연음이 되면은 Why are you? Why are you? 니 Why are you? Why are you? 니 Why are you? Why are you? 아 이거 좀 이상하고 Why are you? Why are you? 이런 식으로까지 연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대가시 Why are you? Why are you? 이렇게 알아가시고요. 알아가시고 뒷부분에도 all 하실 때 발음을 all 이렇게 하지 마시고 all 모음을 all로 발음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어 정도로 발음하셨으면 좋겠어요 all 그 다음에 sweaty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sweaty 뒤에 t 사운드가 약간 tig 사운드가 리을 정도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all sweaty repeat after me all sweaty all sweaty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why are you all sweaty? why are you all sweaty? 이렇게 두 덩그리 발음 팁 드리는 시간 쓰시면서 여러분도 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so now it's really your turn everyone you guys have to Shout out the sentence out loud. 크게 한번 내뱉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and go. 갑니다. 야야, 대근아, 니 왜 뭐뭐 이노? 아이고야, 얘, 니 왜 뭐뭐러? 자, 어떤 상태인데요? 완전히 땀 범벅인. 니 왜 뭐뭐 이니? 어떤 상태인데요? 땀을 많이 흘린, 완전히 땀 투성이인. 니 뭐 방금 운동하고 왔나? 니 왜 머머러? 자, 어떤 상태인데요? 완전히 땀을 많이 흘린.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니 왜 머머니? 니는 왜 머머이니? Why are you?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땀투성인. 그죠? 막 이렇게 땀으로 젖은 상태라고 그랬죠? Covered with sweat이라고 아까 전에 그 definition 말씀드렸죠? 그래서 all sweaty. 합치면은 Why are you all sweaty? Why are you? Why are you all sweaty? Why are you all sweaty? Hey! Why are you all sweaty? Oh, I came across a crazy dog and he kept barking and running towards me. So I had to run away all the way from school.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 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걸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o why are you all sweaty? I'm all sweaty now. 이렇게 하면은 내 지금 완전 땀투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묻는 거고 막 집에 와갖고 내가 친구 방에 들어갈라 제가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 거죠. 엄마 밥 먹어. 야야 니 밥 먹으라 했을 때 엄마 내 일단 샤워 좀 할게. 내 지금 완전 땀에 쩔었어. 이렇게 할 때 뭐 I should go take a shower first. I'm all sweaty now. 대답하실 때 I am all sweaty now.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소문으로 내 지금 완전 땀에 쩔었어.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한 문장을 우리가 배우지만은 요놈아 갖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시고 또 직접 뱉어보시고 써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as always. I'll see you next time. In the meantime, take good care of yourself. You guys are awesome.
감사합니다. 전대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